많은 사람들은 동양의 검하면 일본도를 떠올리곤 합니다. 실제로 일본도는 헐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였으며 일본 또한 장인정신을 내세우며 전통방식으로 만든 일본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당포에서는 일본도 장인이 만든 검이 고가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일본도에 대한 실체들이 벗겨지면서 일본도의 성능 시험 영상이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동안 명품 칼로 생각했던 일본도보다 한국의 환도와 월도가 더 뛰어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미국의 TV 프로그램에 의해서 증명됐는데요. 검술 또한 한국의 검술이 일본 검도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졌고 현대의 일본 검도가 한국의 전통 검술을 참고했다는 것이 역사적 문헌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는 중국의 오랜 병법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으며 명나라와 청나라 황제가 한국의 검술을 매우 부러워했을 정도로 동북아시아 최고의 검술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활에 묻혀 한국의 검이 덜 알려졌지만 공식적으로 일본도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검증됐다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일본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본도들은 금속을 베고 바위 심지어 상대의 무기도 베어버리는데요. 일본은 일본도의 예리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뭐든 베어버린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것 때문인지 전당포 프로그램에서 일본도가 매물로 나왔을 때 장인의 서명이 있냐 없냐에 따라 그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그러면서 일본도 장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칼이 날아오는 총알도 반으로 벨 수 있다고 자랑하고 다녔고 일본도만 있으면 웬만한 권총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구권 사람들이 실제로 일본도가 총알을 벨 수 있는지에 대해 실험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총알이 일본도를 지나가자 일본도 장인들이 말한 것처럼 반으로 잘렸는데요. 이것만 보면 일본도가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실험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 엄청나게 무딘 버터 칼도 발사된 총알을 반으로 갈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일반 총알은 납탄을 주로 사용하는데 납은 굉장히 무른 금속에 속합니다. 한마디로 총알은 일본도뿐만 아니라 웬만한 무딘 칼도 벨 수 있는데 그것을 일본도 장인들은 일본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인 듯 포장한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일본도의 환상이 완전히 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뉴올리언즈 국립 2차 세계대전 박물관에는 흥미를 끄는 물건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당시 미군이 착용했던 철모와 일본도가 같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1942년 과달카날 전투에서 해병대 대위 월터 스토퍼 맥크레니는 일본군 장교가 휘두른 칼이 철모에 맞았는데 전혀 다치지 않았고 그대로 일본군 장교를 사살해 빼앗아온 전리품이었습니다. 전리품을 보면 철모 한쪽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본도 장인들은 일본도가 뭐든지 벨 수 있을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미군의 철모를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철강 기술이 그나마 발전해서 철모를 찌그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지 메이지 유신 이전 일본도는 더 처참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과거 일본 사무라이들의 사진들을 보면 칼을 두 개씩 차고 다니는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무라이들이 칼을 두 개씩 차고 다녔던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싸울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사무라이들이 가지고 다녔던 일본도들은 부딪히기만 하면 부러지기 일쑤였는데 때문에 사무라이들은 예비용 칼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검에 있어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도입니다. 칼끼리 부딪히고 해도 원형을 유지한다거나 부러지지 않아야 목숨이 오가는 전투에서 생존할 수 있고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전통 방식으로 제작된 일본도들의 강도 시험을 보면 웃기다 못해 슬픈 정도입니다. 한 커뮤니티에 서양의 롱소드와 일본도의 강도를 비교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영상에서 시연자는 일본도를 들고 서양의 롱소드를 내려치는데 롱소드는 약간의 흠집이 났지만 일본도는 휘어져 버려 도저히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왜 칼을 두 개나 차고 다녔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선 그 예리한 일본도가 홀라 페트병 하나 제대로 베지 못하고 휘어버리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전문가들은 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강도라고 말하고 있으며 예리하게 만드는 연마법은 그렇게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리한 것만 따지면 수술용 메스나 면도날이 더 예리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장인정신을 강조하며 옛날 방식으로 만드는 것을 더 선호하는데 이는 일본의 철강 기술을 퇴보시키는 일입니다. 실제로 일본도가 내구도가 약했던 이유는 일본의 낮은 철강 기술 때문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과거 조선 장수와 외장이 1대1로 싸우면 조선의 장수가 이기는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조선의 칼의 내구도가 일본도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칼은 바로 환도인데요. 조선 환도는 조선의 엄청난 철간 기술로 그 내구도가 엄청났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조선은 높은 철간 기술로 뛰어난 무기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거북선과 화포였습니다. 거북선의 경우 배의 지붕을 철갑으로 둘렀다고 전해지는데 철갑의 무게와 두께를 정확하게 계산해 만들지 않았다면 선박의 무게중심이 엉뚱한 곳에 설정될 수 있었으며 당시 발라스트 탱크 기술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항해에서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수군은 거북선으로 외의 선박을 수도 없이 침몰시켰으며 이는 한국 해군의 상징으로까지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조선의 높은 철강 기술이 없었다면 이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이런 철강 기술은 당연히 조선 한도에도 적용됐는데요. 외장과 싸울 때 칼끼리 부딪히게 되고 그때 일본도가 자주 깨졌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는 미국 히스토리 채널에서 방영된 최강의 검 한국 특별판에서 증명됐는데요. 최강의 검이란 프로그램에서는 최근 전 세계에서 화제를 모은 조선판 좀비 드라마 킹덤에서 등장한 환도를 제작하는 미션이 내려졌고 참가자들은 최선을 다해 환도를 재현했습니다. 미션이 종료된 후 프로그램 진행자는 참가자가 만든 환도를 장창의 손잡이 부분에 힘껏 내려쳤는데 이내 환도는 멀쩡하고 장창의 손잡이는 부러졌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지막지한 무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월도였습니다. 히스토리 채널에서는 월도를 칼과 창을 합쳐놓은 듯한 무기로 창의 긴 손잡이에 칼을 붙인 모양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는 6세기부터 한국에서 사용되었다고 말했는데요. 월도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거워 한국에서도 소수정의 무사들만 사용할 수 있었으며 단일격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강의 검 참가자들은 그런 한국의 월도를 재현하고자 노력했으며 그들이 만든 월도의 파괴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재현된 월도는 인간의 상반신을 비슷하게 만든 마네킹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배어냈고 내부의 뼈들도 모두 반으로 갈랐습니다. 실제로 전투에서 쓰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무사들이 얼마나 뛰어났으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한국의 철강 기술 또한 대단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도는 한국과 비교되는 내구력을 가지고 있어 실제 사무라이들도 그에 맞는 검술을 구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사무라이들의 실제 싸움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주무기로 상대를 견제하는가 싶더니 둘의 거리가 좁혀지면 상대를 잡아뜨립니다. 이후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면 갑옷의 틈을 단검으로 찔러 상대를 숨을 끊는 것이 실제 사무라이들의 싸움입니다. 사무라이들의 싸움을 보면 검술과 창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도 같은 그라운드 기술이 제일 필요한 무술인 것 같은데요. 일본인들이 왜 그렇게 올림픽 유도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지 알 수 있었던 대목입니다. 반면 한국의 검술은 달랐습니다. 학자와 무술의 종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조선세법 또는 신라검법을 한국의 대표 검술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중국 명나라 시대 병법서인 무비지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일각에서는 당시 동북아시아의 최강의 검술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잘 알려진 현대 일본 검도도 정립 과정에서 조선세법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검도는 스포츠화된 것이고 조선세법은 실제 전장에서 쓸 수 있는 실용 검술이었다는 점인데요. 실제 시범을 보면 일본의 검도보다도 훨씬 화려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동작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세법은 명나라와 청나라 황제들이 탐냈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야사로 전해집니다. 야사에서는 조선 100년 동안 국력이 강성하여 중국도 함부로 조선을 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설린 관계로 양국의 사신들만 왕래하였습니다. 조선의 사신 중에는 검술에 탁월한 무사들이 초청 사신으로 중국의 황제 앞에서 조선의 검술 시범을 보였는데 이때 중국 황제는 조선 검술의 시범을 볼 때마다 한결같이 부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명나라 마지막 황제 만력제는 자신도 중국 검술에 능한 무사였으나 조선 검술의 우수성에 늘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런 조선이 외국의 침략을 받았다고 할 때 대신들이나 만력제는 믿지를 않았고 오히려 조선이 외국과 짜고 명나라를 치기 위해 구실을 대고 있다고 믿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보다 강한 화포의 거북선 같은 군함에다 중국에서는 만들지도 못하는 활갑궁으로 무장한 조선군이 한낱 세나 잡는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한양을 빼앗기고 임금이 을주로 몽진을 왔다는 것이 만력제가 듣기에는 날벼락으로만 들렸던 것이었죠. 그만큼 조선은 조선세법이라는 대단한 검술로 중국 황제까지 홀릴 정도였는데요. 일본에 미화된 일본도와 검술보다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한국의 환도와 조선세법이 어떻게 보면 더 장인정신에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